K-POP 아이돌에게 불화설은 왜 민감한 주제가 되었을까요? 최근엔 멤버들 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분석하며 관계성을 해석하는 것이 팬덤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성격도 취향도 서로 다른 멤버들은 팀을 성공시키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노력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가족처럼 잘 지내는 멤버들도 있지만 서로 다른 차이점이 좁혀지지 않아 다투거나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때 불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멤버들 간의 불화설 또는 따돌림 논란이 생기고 수많은 아이돌 멤버들이 불화설이 불거진 후 공백기를 갖거나 해체 수순을 밟아 불화설은 그 그룹의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화설로 공백기를 갖거나 해체한 아이돌 그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프릴. 에이프릴은 전 멤버였던 이현주 동생의 폭로글로 인해 왕따설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었는데요. 동생의 폭로글에 의하면 멤버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전해 더욱 논란이 컸죠. 이에 소속사 측은 불성실한 태도의 이현주를 언급하며 어느 누구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눌 수 없다고 했지만 팬들은 소속사도 등 돌린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며 여론이 더 악화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멤버 이나은은 출연 중이던 드라마와 광고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죠. 이후 올해 1월 멤버 모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공식적인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미스 A. 미스 A는 비주얼 멤버였던 수지의 독보적인 인기로 점점 멤버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멤버들 사이에 불화설이 제기되며 팀 활동 시 수지가 혼자 있거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듯한 사진들이 나오기도 했죠. 또한 수지의 활동으로 많아진 수입을 N분의 1로 나누는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JYP는 2013년 이후로는 각자 정산을 받았다고 직접 해명한 바가 있었죠. 이후 2017년 수지와 페이만 JYP에 남게 되면서 미스 A는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AOA. AOA는 전 멤버였던 권민아가 자신의 SNS에 연습생 때부터 그룹 탈 때까지 약 11년 동안 리더 지민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팀내 왕따설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지민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거듭되는 권민아의 폭로로 여론이 좋지 않아지면서 리더였던 지민은 활동 중단 선언을 하였죠. 이후 멤버 유나까지 탈퇴하며 현재 서현 등 멤버 3명만 남아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모랜드. 오모랜드는 2019년 멤버 연우의 갑작스런 탈퇴로 왕따설이 제기되었는데요. 팀 활동 중 혼자 따로 있는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증거 영상들도 퍼져 더욱 논란이 커졌죠. 이후 연우는 자신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책에 있는 문구를 이용해 전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해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우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새 드라마 금수저에 출연한다고 하며 오모랜드는 남미, 멕시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최근 국내 유클린 콘서트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티아라. 티아라는 2012년에 있었던 트위터 사건으로 인해 멤버인 화영의 왕따설이 제기되었는데요. 멤버 화영을 놀리고 무시하는 듯한 악의적인 캡처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더욱 상황은 안 좋아졌죠. 이에 멤버였던 화영은 자신은 왕따가 아니라며 해명을 했지만 여론이 많이 악화돼 티아라의 인기는 점점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시 소속사에서는 멤버 화영을 탈퇴시키며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아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모든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티아라는 전 소속사와 계약 종료가 됐으며 지연을 비롯한 4명의 멤버는 티아라로 남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시크릿은 멤버 정하나가 한 토크쇼에 나와 멤버들의 술버릇을 얘기하며 선하는 취하면 세상에 불만이 많아진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한선아는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올리며 멤버들 간의 불화설이 번졌죠. 논란이 너무 커지자 멤버 전효성은 예능에 나와 선아는 등을 밀어줄 정도로 친하다라며 해명했으나 한선아는 SNS에 또 한 번의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다시 불화설이 제기되었고 이후 한선아는 2016년 탈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2021년 TS엔터테인먼트마저 폐업하며 사실상 해체 상태가 되었는데요. 현재 한선아는 배우로서 인정받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볼빨간 사춘기 멤버였던 우지훈이 탈퇴하며 두 사람의 불화설이 나왔는데요. 이에 안지영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친구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음악 스타일이 있었다고 말하며 불화설은 아니다 라고 밝혔죠.
하지만 오지훈이 내놓은 곡에 안지영을 저격하는 듯한 가사로 안지영은 자신의 SNS에 내 얘기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반면 우지훈은 이 곡은 자신이 탈퇴하기 전인 2019년도에 만든 곡이라고 반박글을 올렸지만 안지영은 돌연 우지훈을 언팔하며 불화설은 기정사실처럼 되었죠. 이후 안지영은 볼빨간 사춘기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우지훈 역시 솔로로 곡을 내놓으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상 꿀잼 이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